경제 톡톡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연립, 다가구 등 원룸 전세값도 1년 사이에 10% 가깝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억 6,88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가 오른 것인데요.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2억 6천만 원이 넘으면서 가장 비쌌고 강남구, 용산구, 강서구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강북구로 1년 사이에 45.9%가 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전국의 호프집 3,600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노래방도 1,500개 넘게 폐업을 했는데요.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 호프 전문점 등록업체는 27,840곳으로 1년 전보다 3,636곳 급감했습니다. 이 밖에 여행사 630곳, PC방 327곳, 예식장은 50곳 줄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통신 판매업 등록업체는 10만 3천 곳 넘게 늘었는데요. 커피 음료점과 한식 전문점, 편의점 등도 1년 전보다 새로 생긴 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배달앱과 OTT라고 불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5, 60대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카드 결제 규모는 전년보다 35% 정도 늘었는데 이 증가세는 중장년층이 주도했습니다. 30대 이하는 약 24% 늘어난 데 비해서 40대 이상은 50% 가까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했던 배달 앱과 OTT 서비스 분야에서 5, 60대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